이 시점에서 제가 또 책을 한 권. 이거 또 본 책을 들고 나오네 또.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대리석으로 지은 데 사느냐, 벽돌에 지은 데 사느냐, 나무에 지은 데 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하도 차별이 심했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아주 인간이 사는 데 기본적인 기능을 최적화하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누가 잘났다는 기능을 없애자 해서 만든 게 아파트래요. 그래서 마시나 아비테, 생활을 위한 기계. 그래서 빛 잘 들어오고 물 잘 나오고 그다음에 하수시설 잘 돼 있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파트 한 칸씩 들어가서 살면은 최소한 집을 가지고 계급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게 그 사람 이론이었다는 거죠. 근데 집이 다 똑같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, 지금은. 크기. 크기.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하기가 더 쉬워져서 이 평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차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. 그래서 사실 르 코르뷔지에는 단지 이제 평등만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니고 가장 인간적인 삶을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죠. 네. 집단의 거주 형태를 만들고 뭐 한 평 정도씩의 땅을 만약에 100가구가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라면 100평을 모을 수 있으니 이 100평을 가지고 공동의 정원의 형태를 만들겠다. 라고 해서 이 아파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건데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 거냐면 그 공원이 들어설 자리에 몇 동을 더 지으면 그렇죠. 더 많은 가구에게 분양해 줄 수 있겠다라는 욕망에 의해서 전혀 엉뚱한 형태의 아파트만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더 많아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. 그렇죠.